여러분들은 하늘의 소리를 한수 들으려고 구걸하러 온 사람들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손에다가 물 한 바가지 들고 있는 거야. 콩나물에 물 주는 것도 시간이 여러 번 줘야 돼. 한 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콩나물을 다 자랄 때까지 수시로 물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오기만 하면 물 달라고 물바가지만 쳐다보고 있으니 참. 오늘 그래도 강의는 해야죠. 콩나물에는 물을 안 주면 시들어버려.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보면 머리가 이 팔다리가 콩나물 비슷하게 생겼어요. 콩나물 머리가 동그라마지? 근데 머리가 사람의 뇌처럼 둘로 딱 쪼개져 있어요. 그게 나중에 콩나물이 되고 나면 보면은 콩은 하나였는데 이 뇌가 둘로 쪼개져 있잖아. 그거와 똑같이 콩나물도 딱 쪼개져. 알겠죠? 그러면은 콩나물이 그 쪼개진 틈 사이로 콩나물이 나와. 우리 몸처럼. 알겠죠? 그래서 꼭 사람을 닮았어. 그래서 우리 콩나물에 물 준다고 내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다. 뇌도 둘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한쪽 뇌가 망가지면 이쪽 뇌는 언제나 있으려고 그러는 거야. 알겠죠? 요 한쪽이 망가지면은 요 망가진 쪽은 그대로 둬버리고 이쪽 뇌가 망가진 걸 대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뇌를 두 개를 두고 있는 거야. 하나가 있는 것 같죠?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개. 그래서 항상 뇌는 세 개가 구축돼 있어. 뒤통수에 뇌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운동하는 손에. 알았죠? 이거는 늙으면 작아져 버려. 거의 운동 기능을 상실할 때는 뇌가 다 귤 껍질처럼 쪼그라들어가지고 작아져 버려. 젊을 때는 커요. 그러니까 뇌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소뇌는 둘로 안 쪼개져 있다. 대뇌는 둘로 쪼개져 있다. 뒤에 소뇌가 받쳐줘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야. 알았죠? 네. 하나만 잘못되면은 안 되는 거지. 그래도 손에만 괜찮으면 걸어 다녀. 의식은 반쪽 뇌만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만큼이 떨어져 나간 사람도 돌아다니는 거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뇌가 그만큼 소중하단 말이야.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 삼조고라든지 노래 불렀죠? 네. 북행열차 삼조고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래서 아래서 새가 나왔는데 까마귀가 세 마리야. 알았죠? 세 마리가 아니라 까마귀 발이 세 개야. 세 마리가 아니라 병아리가 나왔는데 까마귀인데 발바닥이 세 개가 다. 삼족이야. 삼족. 삼족 오 까마귀고.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불교나 기독교나 다 삼위일체. 불교는 삼법인, 응? 또 삼자가 많이 들어가죠? 뭐 삼법인은 뭐예요? 재무상, 재법무와, 재법실상 뭐 이런 삼법인이 있지만 불교를 삼학이라고 그래요. 삼학, 알겠죠? 또 삼보라고 해요. 불법성, 부처와 부처의 말씀과 성녀, 이게 삼보에 기여한다. 알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불교나 기독교 삼위일체, 성부성자 성녀, 그죠? 이렇게 삼위일체로 돼 있다. 알았죠? 그래서 법당에 가보면 항상 메인 법당이 세 개야. 대웅전, 나안전, 명부전. 이렇게 언제나 세계가 앞에 딱 있게 돼 있어. 알았죠?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삼으로 돼 있다. 그럼 내가 오늘 뭘 강의를 하려고 삼을 자꾸 이야기해서 할까? 그 참 수상하네.
뭐 여기가 하버드 대학보다는 더 무서운 데니까 여러분들 머리에서 답이 나와야지. 뭐 3일째 강의한다고? 아니. 불교에도 또 최고의 지성을 삼장법사라고 그래요. 왜 일장법사, 이장법사는 많아요. 근데 왜 삼장법사가 그렇게 칠까? 삼장법사가 마지막이야? 사장법사는 없어요. 아는 사람? 아니, 콩나물들이 그동안 나한테 들은 걸 알고 있나? 삼장법사 있잖아. 뭐, 여러 가지 중국, 어? 많이 나오죠? 고전에? 어디에 나와? 삼장법사가. 손오공에 나오죠? 손오공에 사장법사, 오장법사 없어요. 삼장법사가 마지막이에요. 삼장법사 훨씬 뭐게? 내가 힌트를 다 아까 줬어. 응? 삼장법사, 일장법사는 이장법사, 삼장법사가 있겠지? 삼장법사는 뭘까? 뭐 자꾸 우리가 삼을 이야기하다 보니 물어보는 거야. 강의 전에 여러분이 내 강의를 들을 수 있는가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래, 이 삼장법사를 모르면 어떡하노? 아니, 뭐가 삼장법사야? 육군 상사하고 비슷하지, 계급이. 상등병이잖아. 그럼 작대기 세계의 삼장법사야. 아니, 장은 장인데, 응? 아니, 삼장이라 이 사람, 뭔데 삼장법사냐? 세 가지를 통달한 사람이야. 근데 그세 가지가 뭐냐, 이 말이야. 그거는 읽지 마라. 뭘 핸드폰 보고 이야기를 해. 그건 하늘궁의 명예를 실추하는 거야. 알았죠? 여러분들이 잘 알아나요? 불교는, 기독교나 불교는 경전을 못 만지게 돼 있어.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 경전 없었죠? 천주교 경전만 보면 죽여버렸어. 왜? 신의 말씀은 머리에 있어야지 종이에 쓰면은 불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아버지가 뭐라 했는데 그걸 종이에다 쓰는 놈은 문제 있는 놈이야. 아버지 말은 머리에 달달 명심하고 있어야 돼. 명심. 이걸 우리가 명심이라 그래. 알겠죠? 마음에 밝게 넣어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명심보감이 있잖아. 명심이 원칙이야. 뭐 부자 유치원을 찾아가지고 아버지하고 뭐 이런 거구나. 뭐 부부 유별.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워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경전을 암기하는 토라. 암기하죠? 꼬마 때부터 경전을 달달 외워야 돼. 경전 들고 다니면 천벌받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걸 신의 말씀은 뇌에다가 보관해야지. 다른 데다 보관하면은 그거는 예의가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내 강의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야. 근데 뭐 적어가지고 그거 외워보겠다. 참 곤란한 문제 아니야? 예, 그래서 가능하면 신인은 1400, 오늘 몇 페이지? 42이지? 1442회 토요 강의를 했어. 근데 그것을 모든 강의를 한 번도 보지 않고 했어. 다 외우지? 118가지 원소 외워놔, 안 외워놔? 수혈리법을 탄질삼벌레 남방할림 황야가 철권요가 갈지비슴 크루즈지 파른거야 알살라지 바른 포사이브 디오모니 루아타님네 오이백검수 탈락비벌라 보락도 포은네보라 키보케라페. 그러면 요 키보케라페까지가 100개야. 그러면 18개 또 있어야잖아. 맨노라도 심하면 다 로코니뿔만 이대요. 그러면 118가지를 외운 거야. 다 외웠잖아. 이게 10초면 외워. 118가지 영어로 된 거야. 멘델레벨, 로벨, 로렌스, 라드베니, 두퍼님. 아니, 얼마나 빨리 외웠어. 그지요? 이런 걸 머리에 넣어야지 과학선생이 그걸 교과서 펴놓고 보면 되겠나? 나는 과학선생 아니라도 다 외워버려. 그러니까 뭐든지 수학문제고 뭐고 그냥 머리에 다 넣어놔. 그러니까 시험 칠 때만 되면 항상 기분이 좋아.
시험 치는 때가 내가 제일 기분 좋은 때야. 왜? 금방 치고 나가서 조용히 있으면 되니까. 노니까 다른 애들 한 시간 동안 끙끙거리고 있는데 나는 금방 쉬고 10분이면 다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험 보는 때가 즐거워 안 즐거워? 그러니까 하늘 천국 갈 사람은 평소에 하늘공 많이 온 사람들이 즐겁겠어 안 즐겁겠어? 아니 그냥 죽을 때가 되면 얼마나 즐겁겠어. 제 하늘 백궁이 그렇게 그리운 거야. 우리 본향이 가고 싶은 우리는 우주 나그네야. 우주 나그네. 그 중에 지구로 온 거야, 여러분이. 지구 나그네야. 지구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니야. 여기는 모텔이야, 모텔. 지구에 와서 출자 온 거야. 교육생이야, 교육생. 그러면 이 지구에 온 나그네들이야. 그래서 이 영적 나그네야. 그렇죠? 이 영혼의 나그네들이 지구를 다니다가 또 떠나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동안은 지구 나그네로 계속 태어나. 재밌죠? 그러다가 백궁으로 가는 거야. 다른 별에 태어난 지구에, 다른 지구가 362무 8800분이 있잖아. 그 사람들도 그 별에 나그네요. 그게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그 별이. 그냥 거기서 시험 마치면 시험장을 떠나 안 떠나? 떠나 집으로 가야지. 왜 시험장에 자꾸 있어? 이 지구가 시험장이야. 여러분 시험 보는 중이야? 여러분 시험 이제 다 봤어. 졸업생이야. 근데 여기 안 온 사람들은 앞으로도 와야지? 그 사람들이 시험 보러 다음 사람들이 시험을 봐야 돼. 여러분은 축복받았고 명패했기 때문에 졸업생이야. 알았죠? 경영